아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엄마가 초콜릿 갖다 준다. 진짜로 보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? 네. 제가 너무 무서워서. 나 이거 지금 뺨 맞은 느낌. 엄마가 모르는데다 집을 얻으면 카드로 못 오지 않을. 강한 아이야. 네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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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나 오늘 왜 이렇게 기빨리지? 지금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학생이네. 09년생인데 1박을 지금 엄마랑 같이 고민이 있다고 찾아왔어요. 09년생이면 아까 태어났네요. 아까 태어났다고? 09년생. 누나랑 한 09년생 40차 라고. 죽을 때 되면 다 죽는 데 뭐 의미가 있냐. 슬퍼 슬퍼. 그래. 아이고, 아이고 안녕하세요. 내 댕댕이 친구랑 같이 왔구나. 어머니세요? 어머니? 네. 아, 어머니세요? 아니 어머니가 너무 어려워. 그러니까. 너무 귀여워. 이름이 뭐예요? 초코요. 초코 안녕. 아, 이쁘다. 초코 몇 살? 이제 3살 됐고. 이제 3살 돼요? 네. 자, 보자. 우리 네. 태린이가 엄마랑 같이 고민이 있어서 1박을 신청을 하셨는데 뭐가 고민이에요? 엄마가 초코가 짖는다고 갖다 준다고. 에? 아, 진짜요?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, 누나? 지금 잃는 거죠? 네. 진짜로 보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? 네. 왜? 이유가 있다면? 초코가 너무 밤낮으로 심하게 짖으니까 아래층, 위층에서도 몇 번씩 찾아왔고요. 관리 사무실에 전체 문자로도 왔었고. 야!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로 짖는지 저희가 감이 좀 안 잡혀. 그러니까요. 지금 안 짖고 네. 있으니까. 이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림자 보고 짖는 거예요, 지금? 자기? 아니, 이게 소리가 이쪽에서 나니까 계속 짖는 거예요. 아, 새벽에도 이렇게 계속 짖어.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, 저희가. 그리고 이제 저희 집으로 정숙이 아주머니 뭐 이런 분들 오셨을 때 물고 막 이래가지고. 아, 네. 질질. 아. 엄청 무섭게 물었어요, 그날. 물린... 피가 철철 날 아, 정도로. 네. 오. 어, 근데 달려든다. 왜 이렇게 달려들어서 물어요? 방송을 위해서 한번 물리면 안 될까요? 조회수 좀 올리게. 얼마나 센지 한번. 하루 종일 이 상태인 거죠? 네. 아, 아 진짜 힘들긴 하겠다, 네. 그죠? 민원 들어오지. 형이 아니야. 내가 해 오. 그만해 이제. 그만해. 네 성깔 알았어 이제. 그러면 온 지는 얼마 됐다는 거죠? 우리 집에는 한 3개월. 아니야, 3개월, 4개월. 어머니 지금 3개월 됐는데 보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? 근데 저는 그 피 떨어지는 모습이 너무 무섭더라고요. 엄마한테 네. 트라우마가 생긴 네. 거죠? 엄마가 개를 예전에 안 키워보셨죠? 네, 처음이에요. 그래서 언니가 이렇게 주면서 네가 웬일이니? 아. 조카들도 이모가 키울 수 있을까? 막 이러면서. 근데 왜? 태린이가 너무 좋아하니까요, 이제.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좀 의지하고 있으라고 했더니 이제. 그러면 초코가 이렇게 아기 때 온 게 아니라 중간에 온 거예요? 네네네. 네, 저희 언니 집에서 키우다가 아. 2년 조금 안 되게. 네. 그 안에 성장에 대한 모든 게 형성이 된 거죠? 네. 아빠는 뭐 어떤 반응이에요? 아빠는 처음부터 반대했어요. 아. 아빠도 개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? 개는 좋아해요. 만지기도 하고 예뻐하기도 하는데 저는 아예 만지지도 못하거든요. 아, 너무 어려운데요? 태린이는 초코가 태린이 인생에 어떤 존재라고 생각해요? 저는 좋아요. 좋아요? 동생 같아요. 엄마가 초코를 딴 데로 보내려고 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? 외할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, 엄마한테. 사진을 보내달래요, 외할아버지가. 왜 사진을 보내지 하나 봤더니. 반려동물 콘텐츠 여기에 다 모았다. 오리지널 시리즈를 무제한으로 즐기세요. About Pet. 다른 곳에 보내려고 그러는 거 알았어요. 내가 초코기 좋아. 그... 할아버지는 어디 사세요? 구리시 사세요. 나 할아버지는 개를 좋아하세요? 아빠는 마당에서 몇 번씩 이제 키워왔으니까 그래서 아빠하고 이제 다 얘기를 했는데 주위 분들이 이제 사진을 보고 얘는 내가 데려가겠다 막 그러신 분이 또 많이 생겨가지고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셨던 거예요.
근데 이제 문제 뭐냐면 이 상태로 초코가 누군가에게 입양이 돼도 똑같은 문제 때문에 파양이 계속될 거고 그쵸? 그러다 결국은 버려져요. 태린아, 네. 그 사실을 알았을 때 태린이 마음은 어땠어요? 가슴이 무너졌어요.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. 이제 안락사 같은 거를 본 적이 있어요, 뉴스에서. 그러니까 그런 거 할까 봐 또 걱정이 되고 그리고 약간 외할아버지 집에 보내면 다른 곳에 또 보내야 되니까 외할아버지 집에 무조건 못 보내게 해야 되겠다. 아, 할아버지가 직접 키운다면 보낼 수도 있는데 계속 보니까 아, 할아버지 집 가서 산다고 막 이랬어요. 사실 집안 사람들이 다 개를 좋아하면 좋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좋아했을 때 이런 갈등이 많이 비춰져요. 맞아. 이 일로 엄마랑 요새 자주 싸워요? 있어요. 많아요. 그래서 그냥 초코를 데리고 집에 나가려고는. 너무 극단적인 선포 아니야 엄마한테? 가나가요. 엄마가 뭘 세일을 해준다 그래서 처음에는 200만 원으로 해주고 그거 200만 원 다 끝나면 이제 네가 내라고. 엄마가 일단 선결제. 나 오늘 왜 이렇게 기빨리지? 교정을 하면 어떨까요? 행동교정에 대해서는 한번 네. 알아보거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? 전화통화는 해봤어요. 한 30에서 50 처음에는 네,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되게 비싸다. 그러니까 이것도 네. 엄청 부담인 거지. 그래서 오늘 우리 호텔로 오셨으니까 맞아. 제가 인맥 동원을 좀 했습니다. 네. 아, 진짜 믿어지지 않겠지만 제 친한 동생이 이제 이찬종 소장님이에요. 동생이에요. 네. 동생이에요? 동생이에요. 네.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르겠어요. 그 동생한테 아침에 전화를 해서 좀 SOS를 했어요. 우리 이찬종 소장님은 아시죠? 아, 알죠. 아, 그래. 잘 알죠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아우, 소장님. 반갑습니다. 아, 누나 왜 또 갑자기 싫어? 야, 방송이야. 우리 초코라는 강아지 보호자분들이 나오셨어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초코가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거예요? 계속 짖고 얼마 전에 TV 설치 기사님 손가락을 물어서 피가 뚝뚝 떨어졌대. 초코가 온 거예요? 아니면 설치 기사님이 가서 초코를 만지려고 했던 거예요? 문이 열려서 들어오시려고 하니까 네. 초코가 문 밖으로 달려가서 물었어요. 아, 이게 보통 반려견들이 예민해지는 게요. 자기 영역에서 인정감을 못 가져서 그래요. 안정감을 못 가진다라는 거는 집안의 분위기를 봤을 때 좋은 분위기다라고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누군가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침입자라는 것보다는 나하고 같이 놀아줘 하나의 손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분위기에서 안정감을 못 갖고 있는 거고 보호자님들이 보통 짖지 말라고 많이 혼내잖아요. 그러면 얘는 거기에서 더 예민해지고 더 많이 공격성을 보이려고 하는 거죠. 오히려 초코 안 돼 그만 이런 모든 행동들이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? 그렇죠. 초코라는 아이를 문제견이라고 인식을 해서 자꾸 지적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가족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이 안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가족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을 때 집안에서 안정감 있는 느낌을 못 받았을 경우 불안한 마음에 훨씬 더 짖는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. 초코가 좀 안락하게 쉬는 자기 아지트가 있어요? 자기 자리를 지금 마련해 줬는데도 아 지붕이 있나요? 없어요. 지붕은 없어요. 지붕 없어요. 지붕은 네. 있어야 돼요. 예, 이제 보니까 쫄보예요. 쫄보. 이렇게 소심한 애들은 네. 지 몸을 숨길 수 있는 지붕이 있어야 돼요. 이제 마음의 안정을 느낄 만한 장소 확보가 있는 거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초코를 함께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족끼리 일단 조금 단결된 모습 분위기 조성이 먼저 시급하다. 저도 그거에 동의를 해요. 맞아요. 네.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? 그냥 보낸다고만 안 했으면 좋겠어. 저는 초코도 걱정이지만 동시에 태린이와 어머니의 관계가 하나의 얼룩이 생겨버리진 않을까. 네. 어머니도 아마 그게 걱정이 돼서 여기를 찾아와 주신 게 아닐까. 그렇죠. 왜 부부가 가장 사랑할 때 이럴 거면 헤어져. 이게 제일 큰 공포고 상처라 그러잖아요. 네네. 아마 태린이가 느꼈던 가장 큰 공포가 딴 데 보낼 거야 라는 그러니까. 것처럼 태린이가 만약에 납득이 안 된 듯 따라야 되는 결정으로 놔버리면 얘한테 이 응어리가 나중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태린이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. 네. 봐, 태린이 얘기만 해도 눈물이 가려성해. 초코를 걱정해야 되고 밖에서 들어오는 공격을 걱정해야 되고 이 모든 중심에 엄마가 있어요.
그러니까. 그러니까 지금 엄마도 되게 힘들어. 그래서 지금 좋은 돌파구가 생겼으니까 한번 첫걸음을 한번 내디뎌보죠. 그래야 나중에 태린이한테도 말할 게 생겨요. 그리고 태린이가 아이를 키울 때 이모나 삼촌처럼 걔를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게 되는 게 아니야. 맞아. 걔를 두려워하는 사람 만나게 될 수도 있어. 그럴 때 태린이는 화를 낼 게 아니라 알려줘야지. 이 아이가 우리의 삶에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. 엄마도 이제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보도록 노력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얘기 절대 됐다. 앞으로도 안 하실 거야. 우리 어머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? 초코가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. 착한 개예요. 네, 네. 착한 개예요. 보니까 맞아요. 얼마든지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가 될 것 같아요. 자, 저희가 어바웃에서 두 분 파이팅 하시라는 의미로 도톰 카페트. 감사합니다. 네. 층간 소음을 또 방지하는데 이게 슬개골에도 탈구에도 예방이 되니까. 감사합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 네, 네. 쪼꼬 안녕. 쪼꼬 빠이빠이. 빠이. 안녕 태린아. 여자친구가 데이트할 때마다 애완견을 데리고 와가지고.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? 10개가 배 끼고 계속 만나는 거야? 네, 거의 대부분. 같이 다니는 게 재밌어요. 뽀뽀 어떻게 해요? 여행을 간 적은 있어요? 둘이 간 적 한 번도. 왜 만나는 거예요? 아, 잠깐만요. 헤어져야겠다 이런 생각.